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BMW의 X5 차량입니다. 이 X5 차량은 2017년형이고요. 약 5만 7천 킬로 정도 주행한 단순 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올량호 상태의 성능 기록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로 이동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7.96mm네요. 약 99%의 신품급의 타이어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신품급이라서 좌우측 편마모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편도 보시는 것처럼 편마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하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플러 부분 보시면 이 차량 이렇게 듀얼 머플러입니다. 근데 중간에 중통 보시면은 열여연 변색도 거의 없네요. 거의 없고 부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의 머플러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현가장치 쪽 보시면은 약간의 흙먼지 보이고 있고요. 부식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제자리에 다들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쪽 한번 볼까요? 반대편도 역시나 약간의 흙먼지의 오염도만 보이고 있고 기타 전체적으로 부식도가 있다거나 유격이 있거나 이탈이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으로 쭉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실패널 부분도 보시면은 부식이나 이런 열여연 변색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자, 이제 중요 부위죠. 이제 미션 쪽 한번 보실 텐데 성능지에서도 올영어 3점을 받은 차량입니다. 미션 쪽에 미세노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엔진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 한번 보실 텐데요. 엔진 쪽 지금 이렇게 부직포로 쌓여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아래쪽에서 보셨을 때도 미세노유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쪽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조수석 쪽입니다. 저 안쪽에 등속 조인트 부분 찢어지거나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도 유격이나 이탈 없이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도 지금 등속 조인트 터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제자리에 잘 체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2.68mm로 약 35% 정도 트레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반대편 보시면 이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저와 함께 X5 차량 하부 점검해 보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뒤쪽에 머플러 부분 열여연 변색도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아래쪽 미션부와 엔진부 쪽에 미세누유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였습니다. 뒷바퀴는 거의 신품급의 트레드를 보이고 있었고 앞바퀴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40% 정도의 트레드 남아있으니까요. 당장 주행하시는 데는 지장 없는 상태 확인하셨습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셨고요. 현재 엔진이 구동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 일렬로 쭉 잡음 없이 진행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미션 쪽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코드 감지 안 됨으로 현재 스캐너 진단상 문제 없음 깨끗하게 확인하셨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옆쪽으로 엔진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이라서 아주 깨끗한 내건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바로 시동을 끄자마자 각종의 오일류를 점검해 드리는데 이 BMW X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딥게이지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품 BMW 서비스 센터나 기타 서비스 센터를 가셔서 점검 받은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 안쪽으로 제가 브레이크 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오일 제가 이렇게 손전등으로 비춰봤을 때 맥스선까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 차량 디젤 차량이죠. 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좋은 편입니다. 잠시 엔진 소리 들어보고 가실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 X5 차량 엔진 룸 상태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실 주행거리 57,000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은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X5 차량 옵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으로 2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아주 시원하게 잘 보이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넓게 후방 카메라를 또 보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이어서 어라운드 뷰까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행하실 때 혹은 주차하실 때 아주 편리하게 주행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은 오토 에어컨이 듀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전좌석 열선 시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여러 가지 주행 모드도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오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와보시면은 핸들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패드 시프트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쪽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아주 커다랗고 시원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버벅임 없이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면서 열리고 있는 선루프 보고 계시고요. 뒷좌석 거의 끝까지 다 열립니다.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닫힐 때도 버벅임 없이 잘 유지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옵션 한번 짚어보셨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코일 매트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핸들 쪽, 그리고 대시보드 또 더불어서 이렇게 시트까지 사용감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또 우드톤의 디자인이 중간에 또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움까지 물씬 풍기는 잘 달리는 X5 차량 내부 보셨습니다. 네, 실내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외부 쪽 한번 쭉 보실 텐데요. 먼저 보닛 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닛 쪽 보시면 스월 마크나 스톤 칩 전혀 없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쭉 이어가서 헤드램프 보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은 잔음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바로 영상 속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리를 이동해서 제 휠 컨디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만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요. 아래쪽이나 중앙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미러 부분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카메라도 깨끗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PF 필름이 시공되어 있는 차량으로 좀 더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후방부 보시면은 네, 테일램프 부분, 스크래치나 깨진 부분 전혀 없고요. 백화 현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부분도 깨지거나 금광 부분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반짝반짝 깨끗한 상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대편 한번 볼 텐데요. 반대편 쪽 휠 컨디션은 위쪽에 전혀 스크래치 없이 아주 거의 신차급의 깨끗한 휠 컨디션 보이고 있고, 지금 뒷좌석 그리고 앞좌석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문콕이나 돌팀 이런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BMW의 X5 차량 둘러보셨는데요.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주 시원한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래쪽 하부에도 이렇다 할 이슈 없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겉보기에도 이렇다 할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